방송국 대기실.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 언니도. 화장하면 조금 다르다. 제일 한국인으로 미술품 컬렉터가 된 하정웅 선생입니다. 최현복보 작가들 더욱이 이해서 또 칭하로서 어떤 분들을 이용을 하기 위한 미술관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수집을 쌓았다 했어요. 그는 가난과 역경을 딛고 모은 수천억 재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해 공공 미술관에 기증하고 있는 한국 메세나 운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는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행복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사모님 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뒤에서 또 밀어주셨어요. 작품 기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제일 한국인. 컬렉터 하정웅입니다. 방송을 마치자마자 지하철을 기다리는 하정웅 씨. 성공한 재력가답지 않게 대중교통수단을 애용하는데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일수록 더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시간을 깨끗이 하라고 또 자기 혼자 찾아가지고 하면 남은 사람은 신세 안 죽이잖아. 이런 기회 때 조금 걸어가고 근력을 해야 돼. 활력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헬스요. 헬스 일러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죠? 예, 몰라. 뭐 전혀 그런 시간도 여유도 없고 뭐 시간하고 매일 견제인데. 그는 광주시립미술관의 명예관장입니다. 이곳에만 2,3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작품도 진짜 좋아요. 이분이 그 인물들인데 배우들도. 전국 8곳의 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정웅의 기도의 미술 전시. 오늘은 전시 마지막 날인 광주시립미술관에 들른 건데요. 이것이 이 미술관의 하나의 진짜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거는 뭐 진짜 면물이지, 내가 볼 때는. 조양규의 작품이 있는 곳은 광주 시립미술관밖에 없습니다. 소자인데. 그가 전 재산을 내걸고 하는 메세나 운동은 공을 위해 살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세나 운동의 정신에 맞지 않다면 사사롭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한 60포 크기 정도 됐는데 이거를 직접 노인네 두 분이 이거를 죽을 통 살 통 들고 오신 거예요. 하정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거를 들고 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거든요. 아 정말 이런 걸 사람들이 아실까 알까 싶었죠. 그렇게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쓸 때 본인은 고생스럽더라도 꼭 쓸 때 쓸 곳에 쓰겠다 이거죠. 보면 벌써는 그 손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광주시립미술관에 미술품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산소리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보러 가자고 간주 찾아가자 이런 식으로 예. 되면은 좋겠어요. 광주시립미술관이 그런 내 미술관이 돼야 되지 않은가 보는데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건 이 작품이요. 이거는 문구 같소. 진짜 이거는 우리가 문구라고서 우리가 내도 이거는 진짜 좋아. 이 작품은 이거 소품인데 나는 간주의 민주투쟁에 대한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감영을 해가지고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되고 있죠. 이거는 이거 작품 좋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 좋네 이렇게 될 때 내가 행복이지. 전남 영암. 하정웅 선생의 고향이자 작업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정자와 붉은 토담, 그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하 선생의 숙소가 있습니다. 곰빵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일본을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 오랜 시간 비워둔 집. 장마철에 생긴 곰팡이 때문에 아침부터 걸레질을 해야 되는데요. 남자가 하는 일은 이런 정도밖에 못하고. 이런 생활이 익숙해 보이죠? 간계한다는 것이. 처가 없어서 혼자 이렇게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뭐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들르는 영암. 숙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아내가 있는 일본이 그립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남편을 응원해주는 아내. 그렇게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이뻐요, 아주. 성격이 좋아, 아주. 뭐든지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이해에 사소화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 사이좋게 오늘까지 살았지. 숙소 바로 옆에 위치한 하미술관. 또 다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불을 불러서 저희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래서 돌 건자. 이상필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직접 설계도를 그려보는데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거 하나로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요? 예? 마무리할 수 예, 있어요. 예, 이거 하나로서.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야. 판이 있어요. 판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박아지죠. 그, 박아지고. 예. A 아니지 이거는 아 이거 A다 B다.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 직접 동선을 살펴보는데요. 구성은 물론 작품의 기획 의도까지 꼼꼼하게 지시합니다. 그 이 산빛이 작품 밑에 피노키오인데 네. 아주 좋아요. 미 미 이 네, 네. 작품이 이쪽에 이렇게 소지가 된 거예요. 입체죠. 그렇지. 네. 그것을 경고로 하는 피노키오로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요. 아주 의미가 있는 작품이요. 컴퓨터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피노키오로서 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네. 이런 안에 세계에서 네. 그런 거를 이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재밌기라고요. 네. 좋은 작품을 설치할 생각에 들떠 있는 하정웅 선생. 네. 그런데 담당 팀장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높이도 이거하고 맞춰서 예, 예, 예. 수준이 전부 높이 해가지고 이거는 표 결국 담당 팀장이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은 이게 예산이 만들어지는 걸 모르시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갑자기 굉장히... 지금 들어가는 것은 내가 빌려줄게 돈을. 예, 예. 하는 되는 일도 있고요, 안 못하는 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신 게 모르지. 그래 조금만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내 은혜서 할 수 있으면 은혜서 하시고 은혜서 못한다 하면 내가 해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네 알았어요. 예, 예. 오케이.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일을 못하잖아요. 이해를 해야 뭐든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이번에 다토가야 아주 뭐 판단력이 있고 하는 그 자기가 뭐든 책임 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정확해. 이것이 하나 좋은 것도. 이번엔 수집한 작품들을 모두 살펴보는데요. 이것이 뭐가 좋은 것이네. 이 안에서. 그가 수집한 작품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것도 있어요. 명품도 있고. 또 작가에게 선물로 받은 부채 하나까지 허투루 쓰지 않고 그의 컬렉션 목록에 들릅니다. 검정 회색 천하. 좋아요 작품은. 작품은 사소한 것 하나도 소중하게 보관됩니다. 하정 선생님도 미리 굉장히 꼼꼼하시죠. 아 꼼꼼하시죠.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당신 자신. 그러니까 한 점 한 점이 컬렉션 해가지고
기증했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 살아있는 생물이야. 선생님한테 작품 그죠? 살아있는 생물이야.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금방 작품을 교체했거든요. 이곳이 바로 영암 하미술관의 비밀 창고. 3,500여 점의 작품들이 기증된 수장고입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능력껏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다 보니 작품에 대한 모든 정리는 하정웅 선생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상인, 작품명이 없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저희도. 선생님의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요? 저희는 망합니다.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모든 걸 정리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아프셔서 지도가 뭐 안 될 때는 우리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죠. 컬렉터의 기본은 꼼꼼한 자료 정리. 하정웅 선생은 틈날 때마다 자료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최승희지. 최근 정리하고 있는 건 무용가 최승희의 자료입니다. 신문이나 그런 데 안에 그 최승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지금쯤은 그런 거 있어요. 봐. 이북에서 뭐 활동을 했던가 그런 것도 이렇게 봐.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이렇게 하 선생은 작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까지 꼼꼼하게 모았습니다. 작가와 주고받은 편지에서부터 작품을 구입할 당시의 영수증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지불을 했던 것 같은데 사진 작품 이것이 돈이고 내 일생을 내가 바쳤던 자료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수장고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한렬을 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하늘까지 못 가고 못 가지고 하고 이 세상에 전부가 탱기풀이고 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역사 인물인데 이렇게 정리해야 할 자료들이 일본에도 산처럼 쌓여 있고 할 일은 더욱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왔었네. 그 미술관이죠?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등산에 조그마한 공간인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 선생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미술 관계자들. 시원하게 다 볼 수 있는 네.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네. 자연에. 재미없네. 컬렉터인 하 선생에겐 흔한 일상이자 중요한 일입니다. 작품만 만나면야 참 좋겠지만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도 있고요. 말도 못할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언제까지 그 살고 있지. 기나긴 하루. 몸은 천근 만근입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숙소로 향하는 하정웅 선생. 무덥고 지치는 요즘 올해는 휴가까지 반납입니다. 올해는 뭐 호텔하고 조금 다르지 내 기분. 여름철은 산에 가가지고 별장에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몸을 지키고 가을에 그 문화 행사에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몸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있어 지금. 금년 너무 바쁘시죠?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또 뭔가 잠이 오는가 모르겠어. 잡아야 하는데 어제 잘 못 잤기 때문에 오늘 자지 않은 걸 보는데. 다음 날 서울의 한 거리에서 만난 하정웅 선생.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언제 왔어?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몇 군데 있어요. 하정웅 선생은 한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이 많이 그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래도 컨트롤 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잘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된다고 말을 들어보는. 활동하고 있는 빨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재단은 예술과 창작의 기반 활동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그 결과는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든지 참여했던 분들의 돼요. 하나의 기념물로서. 컬렉터일도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맡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마디 기동량하는 게 엄청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거든 사실. 긴 회의가 끝나고 하 선생이 급히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갤러리에서 하정웅 컬렉션인 최승희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한 사람의 생애. 전설의 무희 최승희. 춤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시인데요.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에도 예술적 가치와 작품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감명을 받은 가난한 미술학도 청년 하정웅은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월급이 만 원이었었는데 한 달에 일을 하면은 그런데 이 그림을 10호짜리 하나 그림을 그려서 그 주문을 했던 분에게 내가 이 작품을 가지고 갔었는데 3만 원 줬어요. 내게. 3만 원. 나 내 얘기로 와, 아주 고마운 돈이지. 처음으로 수입을 안게 됐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하 선생이 주목한 사진의 예술성은 다름 아닌 역사성과 기록성입니다. 이분도 감옥살이 때 끌어갔어. 이북에 가지고 전부 이 가족 전체가 이 이북에 가는 후에 비극으로서 때 끌었잖아. 또 이런 행복한 사진인데 가족 사진인데 이 사진 뒤에 숨어 있는 역사 배경 보면은 아주 불쌍한 사진이지. 이 사진 자체가 전부 역사 인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인물이요. 기록의 인물이지. 어떤 춤을 아픈 역사라도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컬렉터의 역할. 숨여자대학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 오면 설명 해드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많이 배웠지. 네. 네? 내가 그 젊을 때부터 이런 감동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네? 나이가 70몇 살 되더라도요 그 감동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감동을 당신에게 내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그 감동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감동이 가면은 그것이 울림이 돼가지고 울림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 미로보살 갔어요. 이렇게 잊혀진 한 예술가가 컬렉터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렉션 자체가 아주 좋지만 이거는 중국의 인방홍인가?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하정웅 선생. 피곤했는지 평소보다 빠른 귀가인데요. 가지고 있는 병약이지 이거나.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건강 관리도 중요하겠죠. 뭐 이거 봐봐. 여기 약을 뭐 치료하더라도 열 몇 개 있는데. 나이가 오면은 뭐 이런 정도는 해. 누구든지. 한때 실명의 위기까지 겪었던 하정웅 선생. 역시 논내장이요. 이거는 그 성공한 사업가로 일어섰지만 모든 것을 잃기도 했던 그 시절.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천이라는 거는 인생의 기간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가진가는 것을 전진이라고 말한다. 나이를 사가는 거는 사람은 안 늙은다. 이상을 잊어버릴 때 처음으로 늙은다. 비가 젖다. 바람도 들어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몇 년 가면은 이런 나무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해야 된다. 그런 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나무하고 같이 샘물이기들이 같은 샘물도 샘물 동기들인데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에 살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온 컬렉터로서의 삶.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까지 전전히 해왔지. 그래도 꾸준히 해왔어요. 일생 바쳐서. 그렇기 때문에 작가도 일생 동안에 하는 일이 일생을 해봐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컬렉터도 마찬가지 아닌가 보는데. 내 인간 자체도 일생을 마무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이거는 뭐 터진 경과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태 아닌가 보는데, 지금 입장에서. 얼마 살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해놓으면은 그때 뭔가 여러분들이 이 컬렉터에 대한 평가도 그때 나오지 않은 걸 보는데.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미술품을 기증하고 있는 컬렉터 하정웅. 그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 먼 훗날 우리가 소장하게 될 가장 소중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무려 6kg 뺐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조금 배는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선생님 먹습니까? 선생님 마세요.